안녕하세요. 우리 NIV 영어성경 창세기 4장을 직독 직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아담은 그의 아내 이브와 동침했습니다. 자, 이브가 영어성경에서는 하와를 이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nd she became pregnant. 자,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gave birth to Cain. gave birth to 하면은 아이를 낳다, 카인을 낳았습니다. She said, with help of the Lord.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I have brought forth. 자, 이거, bring forth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를, 한 사나이를, 사니아이를 낳았다. And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후에, 후에 그녀는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Now Abel kept flocks. 자, 이제 아벨은 kept flocks, keep에 가죠. flock, 가축을 치고, Cain walked the soil. 자, soil은 땅 흙이죠. 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in the course of the time, 시간이 흘러서 이었고,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가인은 가져왔어요. 몇몇 그런 과일들을 땅에서 as는 뭐뭐로습니다. An offering to the Lord.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어요. 제물로 흙에서 과일을 가져왔고, and Abel also brought an offering. 아벨도 또한 가져왔습니다. 제물을. 근데 어떤 거 가져왔어요? Fat portion. 아주 살이 찐 그런 부분으로부터. Some of the first born of his flock. 그의 가축에 처음 난 것에서. The Lord look with favor on. 자, 여기까지 look with favor on 하면 좋게 얘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좋게, favor 하면 호의, 친절 이런 뜻이죠.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But 그러나 on Cain and his offering. 자, 여기 이제 on이 이쪽으로 뭐 도치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요 부분이. 그의 재물과 Cain. 그는 he did not. 자, 여기 he는 하나님이십니다. Did not look with favor on 이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did not이니까 부정이잖아요. 좋게 보시지 않았다. 자, so 그래서 Cain was very angry 했어요. 아주 분해했습니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his face was downcast. 낯을 들지 못했다. 풀이 죽어 있다. 그렇죠? Then the Lord said to Cain. 그때 하나님께서 케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인에게 Why are you angry? 왜 분해하느냐? Why is your face downcast? 왜 풀이 죽어 있느냐? If you do What is right? 자, what is right? 이게 선한 것, 좋은, 옳은 것입니다. 만약 네가 옳은 것을 했다면, will you not be accepted? 받아들이지 못했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if you do not do죠. do not do. 그러니까 부정으로. 옳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을 선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내문 앞에서 죄가 웅크리고 있다. It desire to have you. 자, 여기 it가 이제 그 sin을 가리킵니다. 그 죄가 너를 원한다, 바란다. 그렇죠? 그러나 you must rule over. 자, rule over 하면 다스리다, 통치하다입니다. 그러나 you must rule over it. it도 마찬가지 죄예요. 같습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자, 이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한테 말합니다. Let's go out. to the field. 이제 들판으로 나가자.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그들이 들판에 있을 동안에 Cain attack 공격하다죠. 그의 brother Abel. 그의 동생 아벨을 공격하고 and he's killed him. 그를 죽입니다. Then the Lord said to Cain.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Where is your brother Abel? 자, 네 형,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I don't know. He replied. 자, 모른다 이거죠. 자기가 죽여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He replied. 그 대답했습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키프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The Lord said. 하나님 말했습니다. What have you done? 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Listen, 들으라. Your brother's blood. Blood 하면 피죠. 너의 동생의 피가 cries out, 외친다. To me, 나에게. 뭐로부터? 땅에서부터. 11절 보시면요. Now you're under curse. 자, 이제 너는 아래에 있다. 그렇죠? Curse 아래, 저주 아래. 그리고 driven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몰아내질 것이다. 아, 드리븐이니까 쫓겨날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어떤 땅이냐면 이 위치가 설명합니다. 이 그라운드를. Open its mouth. 자, 그의 입을, 그것의 입을, 땅의 입을 벌렸어요.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너의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 그 입을 벌린 그 땅이죠. When you walk the ground. 내가 땅에서 일을 할 때, 이 노런 거더 이상이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산이 없을 것이다. It's collapse. 그것의 농작물이. 자, 너한테, you will be restless wanderer. 자, rest는 쉬다잖아요. rest는 부정입니다. 쉬지 못하는 wonder. 자, wonder 하면 방황하다는 뜻인데, 러가 되고 있는 사람이죠. 방랑자죠. 너는 쉬지 못하는 방랑자가 일갈 것이다. 땅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Cain said to the Lord. 가인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My punishment is more than I can bear. 자, 내 벌이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죠? Today you are driving me from the land. 오늘날 당신이 나를 땅에서 쫓아내시면 I will be hidden from your presence. Presence 하면 그 하나님의 낯 또는 얼굴 이렇게 현존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가 be hidden 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뱉지 못한다는 거죠. I will be a restless wanderer. 땅에 그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 whoever 자. 누구든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나를 찾는 사람 누구든지 will kill me, 나를 죽일 것입니다. But the Lord said to him, 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으면, Not so, 그렇지 않다. Anyone who kills Cain, 자, 여기까지 보시면, 가인을 죽이는 어떤 사람들은 will suffer, vengeance 하면 복수인데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7배 이상의 그런 고난을 고통을 받을 것이다. Then the Lord put mark on Cain. 가인에게 그 마크를 표시를 줬어요. 가인의 표를 줬는데요. 자, 이게 so that 나오고 would 이렇게 있죠. 이거 보시면 이게 그를 발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를 자, 킬하지 못하도록. so that would 하면은 뭐 여기서는 뭐 하도록인데 부정이 있으니까요. 그를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마크를 표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So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자, 가인은 이제 갔습니다. 하나님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얼굴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이제 그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인은 나가서 살았어요. 어디 살았냐면은 in the land of Nod, 노땅이라 나오죠. Nod 땅에서 살았고, 자,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서 살았습니다. Cain made love. 자, 여기 보시면요. Made love 하면 이제 동침하다 했죠.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she became pregnant 했습니다. 그 임신해서 그녀가 아내가 임신한 거죠. 이렇게 그 인악을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 가인은 그때 한 도시를 한 성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it은 여기 city를 가리킵니다. city 그 성을 그 도시를
name after 뭐 이름을 딴다는 건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졌습니다. 뭐라고 졌냐면 to Enoch was born Elath. 자, 그리고 이제 에녹의 이름을 짓고 에녹에게는 그 아들 에녹에게는 또 이라드가 태어났어요. 이라드. 이게 이제 그 도치가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라드 was born to 이낙인데요. 이낙 에녹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냈네요. 그래서 이랏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에게서. 그렇죠? 이랏은 was the father of the 머후야엘. 머후야엘의 아버지고, 그리고 머후자엘은 그 머드사엘의 그 아버지입니다. 머드사엘은 자, 머드사엘은 라멕의 아버지입니다. 자, 라멕은 married two women. 자, 두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결혼하다 할 때는 그 위드가 위드를 이렇게 위드를 쓰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여자와 결혼했어요. 산 여자는 이름이 아다고요. 다른 여자는 질라입니다. 그다음에 아다 gave birth to 저발. 저발을 야발을 하던 거죠. 그리고 gave birth. 그는 the father of those who live in tents, raise livestock. 장막에 사는 그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가축을 치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 이거죠. 네, 21절 보시면, his brother name was Yubal. 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발은 여기 보시면 was father. 이 father가 이제 아버지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상. 성경에서 이제 father 이렇게 나오면 보통 조상. 실제 아버지도 되지만 그렇게 많이 해석이 됩니다. 모든 사람 play stringed instrument. 현이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파이프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하는 조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제 조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질라 also had a son. 질라가 한 아들을 가졌는데, 그건 투발케인이었어요. Forged of the kinds of tools out of bronze and iron. 투발가인은 누구냐면 계속 설명합니다. 이게. 계속 관계대명사로 forged 뭐 쇠를 벼리는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모든 종류의 도구를 forge a out of b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로부터 그렇죠? 브론즈하고 아이언 그러니까 구리와 그 쇠로부터 모든 종류의 도구를 만드는 그런 두발가인 예, 한 아들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Lamech said to his wives. 저 와이프의 복수는 wives입니다. 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 앤 질라. 아다 질라야.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봐라. Wives of Lamech. 라멕. 라멕의 아내들이요. Hear my words. 내 말을 들어라. I have killed. 한 사람을 죽였다. A man for wounding me. 나를 상처낸 사람 한 사람을 죽였어요. 또 젊은 사람. 나를 해치는. For injuring me. 나를 해치는 한 젊은 사람, 그리고 상처낸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죽였다. A man과 young man이죠. If is avenged seven times. 만약에 가인은 그 일곱 배의 복수가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라멕한테는 77 time. 77배의 그런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렇죠? Adam made love to his wife again.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and he gave birth to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son name he named him. 자, 그의 이름을 쳐줬어요. 셋이라고 뭐라 말하면서 saying God has granted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이 다른 another child in place of 대신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아이를 주셨다. since 뭐뭐 이래로죠. Cain killed him. 가인이 그를 아벨을 죽인 이래로 Seth also had a son. Seth은 한 아이를 가졌고 and he named him Enosh. 자, 여기서 보시면요. Enosh이
에노스라고 했죠. 셋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나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At that time, 그때 이제 people began to call on, call on 부르다는 뜻입니다. 부르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